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한 해 약 96병을 사서 마시는 생수. 이 생수는 대부분 단단하고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죠. 때문에 국민 한 명이 생수 소비로만 매년 약 10kg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종이 멸균 팩에 담긴 생수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깊은 물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해당 제품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노 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에 30만 8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가치 소비를 즐긴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수는 마그네슘, 칼슘 등의 영양 성분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냄새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서 주로 플라스틱 병에 담겨 판매돼 왔는데요. 한 멸균 종이팩 제조 업체에서 자체 기술 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종이팩에 담긴 생수가 출시된 겁니다. 멸균 종이팩은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해 탄소 감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알려졌어요. 실제로 해당 종이팩 생수는 판매 7개월 만에 눈에 띄는 탄소 저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최근 8개월간 수거된 멸균팩은 약 131톤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30년 생소나무 1,572그루를 보호하고 이산화탄소 10.3톤을 감축한 효과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생수의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른 종이팩 생수. 앞으로 1조 원이 넘는 국내 생수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되네요. 최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양봉 농가에서 꿀벌이 사라지거나 죽은 채 발견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농작물의 70%가 꿀벌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요.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 물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800여 개 통의 꿀을 키우던 전남 영암의 한 양봉 농가에서는 올해 초부터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350여 개 통이 통통 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왕성한 5월을 앞두고 꿀벌 보충이 시급하지만 채워넣을 수 있는 건 60통 남짓이라고 해요. 이미 지난 2년 동안 저온과 비바람 등으로 꿀 흉작을 겪은 상태여서 양봉 농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꿀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양봉 농가들이 거의 피폐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까지 같이 와버리니까 참 회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보상 차원은 아니고요. 입식을 해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고. 전남에선 꿀벌 30통 이상을 키우는 양봉 농가 가운데 70%가 이런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전국에 걸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남을 중심으로 경남과 제주 등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와 함께 꿀벌 응해와 말벌에 의한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고 있어요. 추울 때 따뜻하고 따뜻할 때 추운 이상기온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벌떼가 둥지로 돌아오지 못한 채 밖에서 죽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는 일단 꿀벌의 부재가 양봉 농가의 소득 저하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80억 규모의 꿀벌 구입 비용과 기자재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꿀벌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가축재해 보험 특약사항에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145 뉴스레터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출근길엔 145 뉴스레터로 오늘 이슈 받아보고 퇴근길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고요. 145 뉴스레터 구독, 신청 꾸꾸! 안녕!